어제 서울시가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을 풀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강남 역삼동의 유흥업소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N차 지역 감염의 확산세가 무서운데, 한편 내일부터는 공적 마스크를 개인당 10장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주엽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현황부터 알려주시죠. 네, 17일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12,198명입니다. 어제보다 43명 늘어났는데요. 이번에도 수도권 지역 확진자가 대부분입니다. 네. 완치자는 1,774명이고, 현재 치료 중인 확진자는 1,500여 명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서울은 어제보다 13명 늘어 모두 1,145명입니다. 네. 서울시가 유흥업소 집합 금지 명령을 해제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바로 확진자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역삼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20대 여성이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된 지 하루도 안 돼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증상이 나타난 14일에 업소 재개장을 위해 3시간가량 출근해 청소 등의 업무를 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15일엔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여성은 리치웨이 관련 N차 감염자로 추정된다며 해당 업소를 폐쇄하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네. N차 지역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개인당 3장씩 살수 있었던 공적 마스크를 내일부터는 10장까지 살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일주일에 19세 이상 성인은 3장, 18세 이하인 유아와 청소년은 5장까지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내일부터는 일주일에 10장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당초 이달 30일까지 공적 마스크 수급 조치를 종료하려고 했지만, 지역 감염이 이어지자 우선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마스크 중복 구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변동 없으니까 구매하실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겠습니다. 또 마스크 생산업자가 의무적으로 공적 마스크를 공급해야 하는 공급량도 내일부터는 기존 60%에서 50%로 하향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